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부딪히는 사건이죠. 하나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부딪히는 사건입니다. 베다니 마을에 사는 마르다, 마리아,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걸 두고 유대인이나 거기 모인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소경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랬죠.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온 사람이 그렇게 아마 물을 겁니다. 예수님하고 아주 그냥 예수님 사랑하는 나사로인데 어떻게 죽게 내버려 두었는가. 뭐 그 전체적인 사람들이 다 그런 한 목소리로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의 생각들에게 오늘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때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아들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 보실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아들의 영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관계, 하나님의 영광을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겁니다. 입으로만 우리가 영광 돌리십시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린다고 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영광이신 그분을 나타내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만약 나 혼자밖에 없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 그렇게 묻는다면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요. 물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 여기까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지라는 질문에 나 혼자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하는 물음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겠죠.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자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그 깨닫기는 쉬워도 내가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든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죄악과 범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을 한번 퍼센티지로 한번 해보면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어떤 직분자들이 한 5% 정도면 충분하게 사역을 할 수 있다. 성도들은 한 15% 정도면 충분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교회에 오면 누구나 다 성도들이죠. 세상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전부 다 성도들이에요. 거룩하고 그다음에 자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전부 다 그런 성도인데 나가면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왜 그렇습니까? 제가 5%, 10%, 15%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 교회 오면 그냥 자체가 거룩해져요.
그 자체가 그냥 크리스찬이고 그 자체가 목사고 그 자체가 장로고 그 자체가 직분자입니다. 뭐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성도이고 목회자이고 장로이고 직분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도의 삶이 바깥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그 80%라고 하는 것. 그 80%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보통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참 죽고 자아를 죽이고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이다. 나타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바꿔 생각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뭐 80% 능력을 행하려고 막 애쓰고 막 노력하지만 나가면 10%, 5%도 안 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바뀌어져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에게서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그에게서 예수님이 나타내지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의 삶, 목회자의 삶, 사역자의 삶은 5%, 10%면 됩니다. 그냥 교회 나와 있으면 전부 거룩한 사람이니까요. 세상에서 80%의 삶, 그 삶은 노력과 헌신과 희생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자체가 자아가 죽고 내가 죽음으로써 주님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그렇게 돼야만 주께서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주신 나의 영광을 저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말하면 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예수님이 영광이라는 것이, 이 영광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창세전에 있던 아버지의 영광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들에게, 우리들에게,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 일반인의 삶 속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희생, 죽으심, 이런 것들이 영광이 되는 것이지 우리 입을 열어서 그냥 하나님께 영광 드립시다 라고 해서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마지막 십자가에 가는 길에 성만찬을 하시며 떡을 하나 찍어서 가른 유다에게 주며 뭐라 그러냐면 자, 내 할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뭐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통해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제 주님이 하실 일이 뭐냐 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죽으시는 예수님께서도 영광이지만 그 영광이 아버지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다.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나타내는 그 자체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은 어떻게 해요? 나의 죽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희생의 삶이고 내가 헌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내 자아가 죽을 때에 내가 죽고 누가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서 영광요? 아니지요. 살아서는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쌓게 합니다.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3년 된 수소, 3년 된 양, 각종 짐승들을 다 각을 따가 잡아서 제단에 올렸습니다.
비둘기 하나가 이렇게 조그맣기 때문에 줄을 묶어서 그냥 계단에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날이 저물 때까지도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다. 위에서는 솔개가 달려들고, 솔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탄이라는 거지. 우리가 예배하는데 내 예배 속에서 내 자아가 죽고 내가 희생되어져야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다.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차피 드려졌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 희생의 제물을 받지만 그러나 내가 400년, 타국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난 뒤에라야 이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뭐냐면 그냥 받질 않죠. 왜냐하면 그 제단 위에 살아있는 비둘기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 비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제물은 죽어있는데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해가 젖을 무렵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쪼갠 고기 사이로 뭐가 지나갔냐면 햇불 같은 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응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그 햇불이라고 하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그 지나간 것이 희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나간 것이 뭐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때 그 모습으로 그 희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왜 예수님이라 그러냐?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자,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시편,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를 가리켰냐면 예수님을 가리켰다는 것이죠. 그럼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누구냐?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켰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살아있는 비둘기 한 마리 때문에 그 밤이 될 때까지 응답이 없었다. 응답할 수가 없었는데 쪼갠 고기 사이로 햇불이 지나가고 희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응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계시고 베다니는 한 5리 정도, 한 2km 정도 되겠죠.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렸겠어요. 예수님께서 와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마르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줄 내가 아나이다. 무엇인지 하면 그러면 내가 주님인 줄 내가 인정하겠다. 알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부활과 생명이다.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다는 말이에요. 나사로가 좀 죽어 있는데 그래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얘기죠.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는 것이죠. 버려진 영혼의 죽음인 거.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죽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잔다. 그러죠. 잔 자는 어떻게 해요? 깨어나지요. 죽은 자는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거기에 와 계시는 것이다.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나흘이다라는 것은 냄새가 났다는 것, 완전히 썩었다라고 하는 거죠. 썩었다.
죽었다. 그러니까 소생할 수 있는 그런 건 0.01%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나사로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도우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덤에 있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는 분명히 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자라는 거예요. 돌을 옮겨라. 그 말입니다. 돌을 옮겨라. 저 돌 뒤에는 뭐가 있어요? 무덤이고 죽은 자들입니다. 돌을 옮겨라. 그럽니다. 자, 생각 사람이 생각할 때 돌 옮겨. 돌 옮겨놓으면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돌을 옮기라 할 때 의심의 돌을 옮겨고 불가능한 돌을 옮기고 돌을 옮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십니다.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입니다. 그 무덤 안에는 많은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나오라고 그렇게 주님께 명령한다면 다 살아서 나오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꼭 그게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릅니다. 나사로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일어나지요.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의 저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러지는 자들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에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에 풀어 놓아주라고 합니다. 풀어 놓아주라. 교회가 뭘 그렇게 묶여 있는지, 교회가 뭐 어떤 뭐 성경이 아닌 교리로 묶여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다닐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복음은 자유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어떤 율법이나 어떤 그런 교리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 생명 대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때 나는 율법으로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가진 모든 학문을 어떻게 배설물 여겼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욥의 시험이 뭐였습니까? 욥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가 어때요? 그가 그 시험에서 깨어지고 나고 또 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깨어보니까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듣던 것들이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라고 하는 확 열려진 신앙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나사렛 사건을 말해줍니다.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얼마나 오래 사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야. 나사로야 나오라. 주의 말씀에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송장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탄식을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꼭 막혀있는 삶이 풀어 놓아 역사하는 은혜에 넘쳐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보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깨어있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곧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삶에도 영광이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한 시간에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